중국 전자업체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애플에 이어서 샤오미까지 스마트폰에 주력하던 기업들이 너도나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건데요. 다른 중국 기업 역시 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 진입을 꾀하고 있어서 향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주목됩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샤오미의 창업주 레이준 CEO가 새 사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레이준은 1,08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8조 6천억 원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전기차 사업에 100억 달러를 쏟아붓는다고 했습니다. 향후 10년간 가장 큰 사업 기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애플에 이어 샤오미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세계 스마트폰 3대 기업 가운데 삼성만 제외하고 모두 참전하게 됐습니다. 기계 부품은 잘 손을 못 댔었는데 그동안에 쭉 해온 전기전자 비중이 높아지고 전기차 조립 공정이 굉장히 단순해지기 때문에 중국 인터넷 검색 엔진 업체 바이두도 지리자동차와 손을 잡고 전기차 생산에 나서는 등 중국은 최근 전기차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 전기동력차 판매량은 약 294만 대로 1년 전보다 44.6% 성장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거대 IT 업계가 뛰어들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